친구 웅카 시작해볼까 웅카 웅카 스토리 황금 뽕 뽕 만들 활동하고 놀라운 신비한 능력 마녀 스파게티와 크랩 선장 두렵지 않아 겁내지마 핑크 멀리 모두 힘을 내 웅카 우리 같이 외쳐봐 웅카 웅카 모두 함께 Let's go 웅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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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돼지 웅카 귀여운 웅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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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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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친구 웅카 밥을 먹을 수 있겠네. 인형이. 옳지. 에 껍질은 단단해도 속살은 나처럼 맛있다는 조개란 말이지. 이야 맛있겠다. 널 먹어주마. 근데 왜 이렇게 입을 안 벌려? 그렇다면 이제 오 맛있는 속. 아! 에 사장님 기뻐하세요. 엄청난 정보를 알아왔어요. 나빠요. 또 저 몰래 혼자 아침밥을 먹고 계신 거예요? 오뎅빨이, 조개빨이. 오, 알았어요. 조개를 같이 나눠 먹잔 말씀이죠? 아유, 다행이다. 아침밥 먹으니까 혼났네. 근데 해삼, 네가 말한 정보란 게 뭐냐? 똑똑히 말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뚱뚱뚱뚱? 아니 안 되겠다. 번개, 이 조개를 좀 어떻게 해봐라. 아유, 제가 엄청 수상한 숲을 발견했걸랑 녀선장. 뭐? 수상한 것? 그렇다면 혹시 황금귤라보? 그러니까 이 숲에 그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거지. 하여간 우리 선장님은 눈치가 빨라도 너무 빠르시다니까. 내 말이야 해삼, 여기 엄청 위험해 보이는데. 여기 봐, 왜 바위들이 공중에 떠있냐? 아이 참 선장님도 응? 그러니까 이 숲이 수상하다는 거죠. 근데 말이죠 숲에 들어가 봤는데 엄청 넓어서 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보물 찾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텐데. 그래서 제가 멋진 작전을 짝꿀랑요. 알았어요. 제발 작전 안 짜면 안 되겠니라고 하시려는 거죠, 선장님? 이번 작전의 성공을 위해 특별한 손님들을 끌어들일 거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거랍니다. 난 말은 노루집사가 듣는다는 걸 몰랐을 거다, 이 해적들아. 어허, 이제야 좀 깨끗해졌네. 하지만 벌청소는 정말 싫다는 말씀. 마녀님의 유능한 집사가 방금 돌아왔답니다. 반갑습니다, 마녀님. 너 집사 너? 아, 마녀님 기뻐하세요. 제가 해적들이 새로 짠 작전을 알아왔단 말입니다.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으아하, 내 깨끗한 마룻바닥 널려줘. 오마나, 이를 어째. 죄송해요, 마녀님. 미워! 아니, 하지만 제가 대신 벌청소를 하면 대마녀님께서 엄청 화를 내실 거예요. 싫어! 벌청소는 정말 싫어!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마녀님의 화가 금방 풀리실 거래요. 그러니까
해적들이 이러쿵저러쿵 훔쳐서 이렇게 할 거라는데요. 만약에 뭐? 집게발이 그 비밀의 숲을 찾아냈단 말이야? 그거 보세요. 금방 울음을 그치실 거라고. 야, 그건 됐고 벽에 잔뜩 붙은 먼지를 청소해야 되는데 먼지털을 어디다 숨겨둔 거야? 저번에 은가가 전부 다 부러뜨렸다고요, 마녀님. 뭐? 돼지 녀석들이? 마녀들의 시장에 가서 제가 최고급 파조털로 만든 먼지털이를 찾아드릴게요. 집사,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최고급 타조알이 먹고 싶다고 말했다. 이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능청스럽게 하더니 정말 음흉한 집사라니까. 너 똑바로 말 안 할래? 최고급 타조털로 만든 먼지떨이를 사다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마녀님. 그래, 그게 좋겠어. 이봐, 방금 멋진 조물당 몬스터가 떠올랐다는 말씀. 오, 스톱. 오, 바로 이거야, 이거. 마녀님, 이 몬스터는 정말 무시무시하게 생겼는걸요. 돼지들을 상대할 쪼물딱 몬스터는 오직 이 녀석뿐. 이봐 집사, 지금 당장 마녀들이 시장에 가서 여기에 적힌 것들을 모두 사오도록 해. 쪼물쪼물 나의 몬스터여, 이번엔 더더욱 강력해져서 돼지들을 혼내주거라.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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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여기 몰리랑 똑같이 생긴 조랑말들의 잔뜩인데. 아이 참, 선장님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 조랑말 마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작전은 여기 조랑말을 납치해서 돼지들을 숲으로 유인하는 거랍니다. 아유 선장님, 지금 제 발을 밟고 계시거든요. 아이, 시끄러워. 네 발도 내 발을 밟고 있거든. 아이 알았어요. 빨리 나가야겠어요. 멍게 작전대로 부탁한다. 조랑말 친구들아, 우리 놀러 왔어. 나들 어디 간 거지? 내가 놀러 온다고 편지도 보냈었는데. 그러니까 놀리 우리 친구들을 찾아보자. 말풍선들아, 어딨니? 뭐? 나쁜 악당들이 와서 친구들을 납치했다고? 우리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오늘만큼은 친구 구조대야. 출동! 영차. 이 흔적들을 찾아가면 친구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너 말풍선 타본 적 있냐? 우리 선장님은 부하를 너무 못 믿으신다니까. 맡겨두시라고요. 그래, 차차 이자. 아이고 해선 달려. 아이고 해선 달려. 예타다. 봤냐 해삼, 말풍선은 이렇게 타는 거라고. 와, 난생 처음 선장님이 멋져 보이세요. 예, 녀석들 그걸 이제 알았냐? 그럼 멋지게 달려볼까? 이랴. 아니, 이렇게 외치면 달리던데. 우리 선장님은 거짓말쟁이네요. 어? 거짓말쟁이? 그렇다면 하! 와! 어떠냐? 이래도 내가 거짓말쟁이야? 좀 이상한데? 선장님, 위험해요. 당장 그 말에서 내려오셔야 될 것 같아요. 싫다 싫어. 이제야 좀 재미있어졌는데 나는 안 내릴 거야. 아이고. 말풍선 타는 건 정말 아픈 거구나. 아이고. 해삼, 네가 새로 짠 작전이냐? 아이고 선장님, 제가 짠 작전은 말을 아주 잘 태워야 되걸랑요. 아유, 해적들이 엄청 혼나고 있는 거려, 마녀님. 멍청한 해적들 같으니 저 말풍선들은 나도 겁나서 안 타고 있는데 말씀이야. 우와, 방금 집게발이 머리에 또 혹이 생겼어요. 이봐 집사, 뭐하니? 지금 당장 새로 만든 쪼물딱 몬스터를 타고 출동해. 네, 마녀님. 잠깐 집사, 이걸 가져가서 녀석들을 혼내주고 오도록.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마녀님.
저 녀석은 그때부터 아유, 이 두려빵 정말 재밌다. 야, 이건 또 뭐야? 아이고야, 이건 또 네가 짠 작전이냐? 아이고야, 아이고. 아유, 사장님, 제가 다음에 또 작전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꼭 말려주세요. 아야, 아야. 어, 어떠냐 이 집게 봐라. 내가 만든 타라타라 타조 몬스터님이시다. 뭐 아저씨들이? 그게 사실이라면 용서하지 않을 거야. 친구 구조대 출동! 야, 돼지들이 나타났다. 선장 아저씨, 해삼 아저씨 실망해요. 어쩜 우리 친구들 납치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핑코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응가 대원, 어서 강력한 폭탄 콧물을 부탁해. 저기 선장님, 기쁜 소식부터 들으실래요? 아니면 나쁜 소식부터 들으실래요? 아이고 좀... 해삼, 아무래도 좋은 소식부터 듣는 게 좋지 않겠어? 방금 은가가 야생 귤을 먹기 시작했걸랑요. 귤을? 그럼 황금똥이? 난 부자다! 아유, 말이란 건 끝까지 들으셔야죠, 선장님. 그래, 알았어. 그럼 나쁜 소식이 뭐냐? 그거야 당연히 은가가 귤 만 개를 못 먹었다는 거죠. 오, 그렇다면 그건 선장님, 저기 황금 황금똥? 아니요, 그냥 그게 밀려오고 있다고요. 에? 야, 진작 말했어야지. 마녀님,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를 덮치면 이 만화가 끝나는 거라니까요. 아유, 그것도 모르겠어요. 언제 가서 콜라겐을 꼭 먹고 말 거야. 이건 다. 아이고, 알았다니까요. 이건 다 저 때문이에요. 됐죠, 선장님. 아이고, 아이고. 신난다! 세 번째 봄에 타조 깃털 발견!